왜 안 켰냐면 그냥 안 켰어요. 좀 솔직히, 자 솔직히 말합니다. 뭐 내가 뭐 숨길 것도 아니고, 1번 조금 스트레스가 덜합니다. 방송을 안 키다 보니까. 2번 이게 저 솔직히 제일 이게 큰 거예요. 방송을 안 켜도 조회수가 엄청난 거야. 1분짜리만 올렸는데 조회수가 너무 뚜두두두두 오르니까 이게 현자 타임이 오는 거야 솔직히. 아니 4일 전에 올린 게 70만이고요 1주 전에 올린 게 94만이고 제가 또 방송도 이렇게 많이 해왔지만 방송하기 전에는 거의 영상만 올렸잖아요. 재밌었는데 또 재밌더라고. 또 이게 재밌는 타이밍이 왔더라고. 영상을 만드는데 재밌는 타이밍이 있어요. 이게 또 방송이 재밌을 땐 방송만 거의 막 하루에 한 번씩 킬 때도 있었고, 이제 영상 만드는 게 재밌는 타이밍이 온 거지. 그래가지고 영상만 만들다 보니까 또 사람이 편한 것만 찾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K리그만 올리 그래서 피파도 재미가, 그 타이밍 또 피파도 재미가 없어. 피파가 재미없는 타이밍이 또 왔어요. 아이씨 이거 뭔 재미야. 내가 이거 올렸잖아요. 이거 나 진짜 엄청 많이 겪었어. 나 이거 진짜 엄청 많이 겪었어요. 하루에 네 판인가요? 여 8골 8경기 골면 잘했지. 히루미누는 왜 빵골빵 도움이야? 8경기인데? 극한의 펄스9으로 바뀌어버린 건가? 진짜로 펄스9 완전체가 돼버린 거야. 8경기 난 거면 계속 나온 거거든요? 진짜 가짜네? 진짜 가짜는 뭔 소리야? 아, 영어 41점 빠졌어요. 축하드립니다. 나도 영어 못해가지고 항상 저랬지. 나 영어 안 배워가지고 진짜 일말에 후회하는 게 영어 자막을 못 따라. 영어 자막을 못 따는 게 일말의 후회인데, 근데 그렇게 엄청난 인생의 후회는 아니야. 그거 대신에 난 재밌게 살아가지고, 영어 공부 대신에 재밌게 살아서 난 후회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아이씨 영어 공부 했었으면 영어 자막 다 하는 건데 싶은데, 근데 그렇게 후회는 안 돼. 뭐 요즘 뭐 번역기도 잘 돼 있고 하니까. 아 여러분 이거 너무 족같아요. 이거 아세요? 피파 끄면은 유튜브를 랜덤으로 이렇게 펼쳐줘. 가끔 내 것도 나오거든? 근데 이게 그 피파 끈 사람이 좋아하겠냐고. 다 별로예요를 찍는 거예요. 내 것도 내 것도 다 그래 이제. 다 별 그냥 피파 영상이 뜨니까 족같은 거야. 나는 잘못을 안 했다만 존나 기분이 이상해요. 어이 나는 뭔 잘못이고 뭔 잘못이어서 나는 피파 끈 사람한테 이렇게 욕을 먹고 있나? 우리를 방패로 쓰고 있어 피파가. 2차가 샴크스야. 아이고 5,000원 의사님. 오늘 아주 진짜 의사 제대로 붙었어. 한의사 뭐하냐? 의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의사 뭐함? 빨리 와서 뜸이라도 이렇게 해줘야지. 많더라. 저를 부르셨나요? 장의사 아니야. 다니엘 또 레비님 슈퍼채팅 5,000원. 아이고 레비. 한의사 대신 팀닥터 보내드릴까요? 토트넘 팀닥터 별로 썩 안 좋은데. 너 때문에 지금 저기 손흥민 부상당한 거 아니야. 잘 했으면 잘 뛰었을 거 아니야 계속. 옛날에 햄스트링이 올라왔었나 손흥민이? 그랬는데 갑자기 일주일 뒤에 나와가지고 제 햄스트링에 마법이 불어넣었나 봐요 해가지고 그대로 두는 팀닥터가 어딨어. 못 뛰게 했어야지. 마법을 믿는 팀닥터가 어딨어요. 위닝 신작 무료된다는데 위닝 신작 하실 생각 있나요? 절대 없어요. 나는 오로지 피파로 갑니다. 그래 휘화 인플루언서 전적이 있다고. 형 완전 대물이라고요? 대물이 아니라 거물 아니야? 거물 그럴 때는 거물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대물도 칭찬이긴 하다만. 그렇지 대물도 칭찬이지. 이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I wanna be happy.